이 같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거론되어 왔지만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총파업 투표까지 벌였습니다. 그런데 소속 의사들 참여가 저조해 파업을 할지 말지도 못 정하고 투표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강나현 기자입니다.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사들은 결사한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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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의협 총벌기대회엔 경찰 출산 1,000명이 참여했습니다. 맨 처음 신고한 2만 명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. 당장 회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무리하게 집회를 추진해 모양새만 구겼다는 겁니다. 최근 일주일 동안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도 참여율이 30%에도 미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의협 집행부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독단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회에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. 현 집행부의 추진력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. 여론도 부담입니다. 시민 10명 가운데 9명꼴로 총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겁니다. 이에 의협 내부에선 정부와의 협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의협의 한 고위 관계자는 회원들이 증언에 반대하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오히려 결집 동력을 깎아먹는 꼴이라며 협상을 통해 실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일각에선 지난 5월에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총파업에 쉽게 나서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의사의 불법 파업 등으로 환자가 큰 피해를 보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JTBC 강나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